8871님이 제일 먼저 들어오셨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유하러브님, 민님, 안녕하세요. 다들 올해는 2022년도는 다들 한글로 좀 바꾸자 좀. 제가 빨리빨리 읽을 수 있도록. 자, 8871님, 자, HSK님, 안녕하세요. 새해 더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오, 새해 느낌 난다 난다 이렇게 막 새해 인사하고 덕담이 오가고 훈훈하다. 아마 채팅창에 인사 좀 할까요? 반갑습니다. 대표님 아차상 감사합니다. 민님. 아, 민님이 계셨나 보지? 아차상 중에서 SOS님 안녕하세요. 지숙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멜님 잘 입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얼음꽃님, 대표님, 목당 가족분들 모두 행복한 한 해 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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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7. 아, 8872님이 이경민님이셨구나. 그렇구나. 발 괜찮아요? 발바닥? 괜찮아. DNS님, 안녕하세요. 복 많이 받자용. 네, 복 많이 받읍시다. 네, 올해는 돈길만 걸으세요. 소론 얘기 너무 좋아. 돈길 꽃길보다는 돈길. 난 좋아. 네. 맞아. 방학하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일이 생방송 시청 드디어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TJS님이 선생님이신가? 방학하면 제일 먼저 하고, 직업이 갑자기 되게 궁금하네? 학생이실까요? 반갑습니다. 또 우리 또 이지숙님은 또 위클리 골덴 바지도 벌써 받으셨나봐. 8cm를 무려 8cm를 잘랐어요. 그치? 지숙님 8cm, 나는 5cm. 딱 우리 3cm 차이. 다사랑님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교사 맞으셔요. 선생님 맞으시구나. 아유, 고생이 많으시네. 올해는 그래도 조금 완화가 돼서 이렇게 강의하시고 하실 때 마스크 빼고 애들하고 좀 원활하게 소통하면서 그쵸? 대면해서 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반갑습니다. 은님이 목당 어워즈 2등 당첨자 인사드려요. 지금 혹시 이렇게 절하고 계신 거 아니야? 엄청 다소곳하네. 인사드려옵니다. 이렇게 하고 계신 거 아니야?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자짱님 복 받으세요. 올 한 해 화팅 합시다. 네, 화팅 합시다. 이렇게 막 인사를 주고 받고 이렇게 하니까 좀 오늘 그쵸? 목요일 라이브 같은 느낌 좀 들어요. 그죠? 오늘 좀 편안한 느낌인데 좋은데요? 오늘 긴장하지 않아요. 또 네, 여러분. 긴장 필요 없어. 왜? 왜냐고? 오늘 신상 없어. 그러니까 긴장하지 않으셔도 돼? 오늘 딱 내려놓고 오늘은 뭐 그냥 스타일링 방송 즐긴다 뭐 요정도. 그리고 지금 뭐 아시겠지만 2022년에 첫 포문을 여는 첫 방송입니다. 그쵸? 네이버 쇼핑 라이브 2022년 첫 라이브를 오늘 하잖아요. 그래서 뭐 제가 그냥 왔겠어요 여러분. 우리 2022년도 첫 달만큼은, 한 달만큼은 뭔가 기분 좋게 시작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정말로 서로 부담 없이 기분 좋게. 그래서 어떤 게 있을까 또 우리 스태프들하고 같이 고민을 해서, 아 그래 다들 할인 좋아하시잖아요. 할인 혜택을 갖고 오는데 그냥 할인 혜택 아니고 20개 아이템을 22%라는 2022년 뭐 라인 맞춘 거지. 말장난 아니고 라임이라고 하자. 그래서 라임 맞춰서 20여 개 제품을 22% 할인폭으로 가자 해가지고 이제 아이템 선정을 했었어요. 그래서 무려 이 20여 개 되는 아이템은 그렇다고 해서 하루에 라이브에서 다 보여드릴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한 달이라는 시간 안에, 그럼 한 4주차 정도 되겠죠? 네 번에 나눠서 방송이 아마 갈 건데, 그 첫 번째 주차에 소개될 애들을 제가 오늘 데리고 왔거든요. 지은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믿어덕님이 할인
좋아요. 네, 그쵸. 그럼요, 그럼요. 그래서 분명히 많은 아이템들 가지고 계신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작년에 이거 하나밖에 못 샀는데 하나 더 살 걸 하셨던 분들도 분명히 계시고요. 근데 저희가 클리어런스라는 행사 이외에는 이렇게 큰 폭으로 할인하는 경우가 잘 없죠. 보통 5% 할인 있으시거나 아니면 어느 정도 그냥 적립금 혜택 요 정도만 드렸다면 올해는 2022년도를 맞이해서 여러분들한테 뭔가 기분 좋은 출발이 됐으면 해서 22%라는 할인으로 정해서 너무 나답죠. 약간 장난꾸러기 같은 할인율을 갖고 왔어요. 그래서 오늘 아마 제가 일단은 여러분들 인스타 같은 곳에서 저희 공식 인스타라든지 오프라인 인스타를 보시면 이제 주차별로 어떤 아이템이 오픈될 거다라는 것도 친절하게 다 저희가 공개를 해놨어요. 그래서 나 이거 사고 싶었는데 하셨던 분들은 잠시 멈췄다가 다음 주에 하면 다음 주에 사야지, 두 번째 주에 사야지, 내가 사고 싶었던 게 세 번째 주에 있잖아, 그럼 세 번째 주에 사시고, 오프라인에 방문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죠. 방문하실 때 참고하셔가지고 이렇게 아이템들, 내가 사고 싶었던 아이템들 이왕이면 가서 그때 저 다음 주에 할 건데 이번 주에 해주라 이런 거 안 돼. 저 딱 잘라서 안 된다. 제 이미 다 모든 매장에다가 제가 지령을 내렸습니다. 안 된다. 그 주에 다시 한번 오시더라도 3주 차에 하는 거 나 올해 이번 주에 갔을 때 나 사게 해줘 이런 거 제발 그런 걸 하지 말아줘. 그래야 제가 이런 거를 편안하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진행을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오프라인 찾아오시는 분들 그리고 온라인상에서 오늘 인사하실 분들도 분명히 다음 주에 하는 거 오늘 풀어주시면 안 되나, 미리 좀 할인해 주시면 안 돼, 안 돼, 안 된다. 딱 제가 박았어요. 미리 말씀드립니다. 했기 때문에 자 하여튼 여러분들이 어차피 가져가실 혜택들 똑똑하게 챙겨가시되 목단의 룰 정대표가 조금 이렇게 하고자 하는 방향대로 좀 따라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서 그렇지 팔팔칠이님 조르기 안돼 울면 안돼 울면 안돼 막 이런 거 하지 안 돼. 자, 그래서 오늘 보여드릴 아이템들을 제가 쭉쭉 보여줄 건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요 니트는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그쵸? 요 니트 지금 오블리 라운드 니트 그리고 오블리 브이 가디건 이런 건 당연히 라인에 올라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오늘은 2022년 첫 방송이니만큼 뭔가 조금 여러분 앞에서 조금 깔끔하게 뭔가 이렇게 좀 쌈박하게 그리고 하지만 단정하게 그래서 약간 단아한 모습으로 인사드렸어요. 여러분 마음에 드나요? 괜찮나요? 오리로스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 어저께 오리로스 먹었는데? 어떻게 알았지? 자, 이렇게요. 그래서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 옷은 가장 기본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뭔가 첫 출근이어도 좋아요. 아니면 옷을 잘 못 입으시는 분들도 좋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룩은 누가 입어도 90점인 룩이죠. 누가 어떻게 입어도 90점이로. 그러니까 안에다가 기본적으로 깔끔한 화이트 셔츠, 스테이 셔츠 같은 경우는 이번 주차에는 할인이 되는 품목은 아닙니다. 그런 거 제가 다 외울 수는 없으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셔서 제가 긴 것만 기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오블리 라운드 니트 안에다가 스테이 셔츠 입었고요. 그리고 검정 색깔 클래식 바지 입은 거예요. 검정 색깔 클래식 바지를 왜 제가 오늘 다른 바지 아니고 클래식 팬츠를 1번으로 1주차 때 공개를 조금 하면서 할인 혜택도 드리면서 제가 입고 나온 이유는 딱 이 느낌이에요. 새해 첫날, 새해 첫 기분, 뭔가 단정하게, 뭔가 다짐들 많이 하잖아. 이번 연도에는 내가 살을 빼겠다, 나 좀 돈을 벌겠다, 주식을 해보겠다, 땅을 사겠다, 건물을 사겠다, 집을 사겠다, 이사를 가겠다, 이런 다짐들 많이 하죠. 남자친구를 사귀어보겠다, 이런 거. 그런 다짐 앞에 뭔가 다짐룩이에요. 뭔가 나의 의지를 피력하는, 뭔가 이렇게 딱, 뭔가 알겠지? 이렇게 딱 야무지게 딱 이런 느낌. 그래서 뭔가 느낌이 소재도 소재지만 컬러감도 크게 벗어나지 않았어. 그레이 앤 블랙은 무조건 찰떡인 컬러고요.
그리고 핏 자체가 크게 벗어나지 않았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어깨선부터 여기서부터 아래 끝단까지 H라인을 정확하게 보여드릴 수 있는. 예쁘죠? 예쁘죠? 바늘라님 많이 안 늦었어요. 이제만 인사하고 있었어요? 반가워요. 어서오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남궁영사님 자나깨나 목단과 사랑에 빠지는 누 알아요. 아마 다들 알걸? 반갑습니다. 그래서 오늘 룩은 약간 단정하고 싶다거나 아니면 저는 옷을 잘 못 입습니다. 아니면 목단 옷이 다 좋은데 저는 조금 크고 오버핏이 싫어요. 아니면 그게 조금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이 딱 그냥 딱 예쁘게 입을 수 있는, 그리고 뭔가 어디 가서도 꿀리지 않아. 이 정도만 입어주면 어디 가서 옷못 입었다는 소리는 안 들을 수 있는. 이제 거기서 조금씩 이제 센스를 조금 첨가할 수 있는 것들은 뭐 이런 거겠죠. 안경을 끼시는 분들은 뭐 안경이 애치템이 될 수도 있고, 검정색깔 손목 시계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살짝 숨겨진 반짝이 양말. 이럴 때 티나는 반짝이 말고 나만 알아볼 수 있는 반짝이 정도면 돼. 그래서 뭐 요런 예쁜 슈즈 정도 가볍게 신어주면 느낌 있죠. 요렇게 입으면 괜찮죠. 그럼 이렇게 입고 지금 뭐 아우터 잠깐, 만약에 이 위에다가 아우터를 입어준다 그러면은 니트 카라 스퀘어 그거 한번 입어볼까요? 요 정도도 괜찮겠네요. 요것도 약간 새 맞이 룩으로 요것도 괜찮겠어요? 자, 저희 한번 입어볼게요. 스퀘어 니트 자켓도 친절하게도 이게 지금 여러분 아시죠? 22%면은 거의 10만원 초반에서 지금 여러분들 사실 수 있는 구매로 가져가시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냥 입을게요. 검정에다가 깔끔하게 그냥 정대표 느낀다. 약간 요렇게 예쁘죠? 딸기맘님이 레이어드 가능한 날씬 몸매 부러워요. 짜지. 사이즈가 어떻게 되시길래 또. 자, 요렇게 입을게요. 이렇게 입을게요. KOHS님이 신뢰감이 팍팍. 어떤 부분에서? 어떤 부분에서? 어떤 내 목소리? 나의 핏인가? 좀 디테일하게 얘기해주면 좋겠다. 저런 글. 나 놓치지 않는데 저런 글은. 요렇게 입을게요. 요렇게. 깔끔하게. 귀엽죠? 요렇게 입을게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 여러분 요즘에 딱 실내 생활 하실 때도 너무 좋고, 잠깐 앞에 나가시거나 뭔가 아우터를 입으셔야 되는 직장인이시라면 요 정도는 입고 계셔도 되게 괜찮겠죠. 요렇게 귀엽게. 귀엽죠? 요렇게 입고 이제 뭐 검정 색깔 야상? 여기다가 그냥 야상 정도 입어도 충분히 아우터 느낌 나고 예쁠 것 같은데? 야상은 할인에 안 들어가요 여러분. 이게 수량도 거의 없고. 오! 내가 좋아하는 딱 이런 거 simple is best 이런 거 아니야? 약간의 보여지는,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셔츠 끝이 살짝 보여지면서 회색의 포근함을 요거 살짝만 언뜻 보여지게 하고, 칼날같이 떨어지는 바지 땅과 요렇게 안에 뭔가가 검정 색깔이 하나 보여주면서 마무리 요렇게. 예쁘죠? 오리로스님, 저는 더워서 레이어드 하는 게 힘들어. 유독 더위 많이 타시는 분들 있죠? 약간 더위라고나 할까? 열이 많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얇은 옷을 여러 개 겹쳐 입는 게 참 좋기는 한데, 땀이 많으신 분들은 또 레이어드 잘 못 하시잖아. 그쵸? 근데 요 정도 입으시면 좋겠다. 요렇게. 예쁜데? 요런 코디 기대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코디는 이런 거죠? 위에다가 굉장히, 뭐랄까? 캐주얼 할 수 있잖아. 박시하고 아주 캐주얼한 캐주얼한 야상을 뭔가 조금 클래식한 분위기로 입는다라는 거. 그러니까 요런 거는 충분히 회사 생활 하시는 분들 너무 잘 입으실 수 있고, 어디 가서 진짜 옷못 입었다라는 소리를 안 들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세련된, 그리고 너무 튀지도 않는, 누구나 입고 따라 할 수 있는 이런 느낌. 너무 이쁘죠. 그러니까 블랙하고 그레이는 진짜 이건 불문율이고, 그리고 그 안에다가 화이트 셔츠를 한 스푼 딱 넣어가지고 그냥 그 깔끔한 느낌을 딱 살려주는 이 느낌은 너무 예쁘다. 지금 여러분 너무 예쁘지 않아? 그쵸? 힘 빼고 멋스러운 코디. 진짜 뭐 이제 다들 뭐 저 정도 되면 이제 나중엔 장명하겠다. 저 정도로 댓글 쓸 정도면은 이제 다들 요렇게. 이거는 저는 계속 올해 그 첫 옷을 어떻게 입을까? 저도 이제 방송하기 전에 되게 고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요 룩이 딱
저는 지금의 여러분한테 너무 도움이 되는 룩이겠다. 요렇게 너무 이쁘지 않아요? 핏이? 그리고 여기다가 어려운 뭐 여기서 약간 조금 더 나는 스타일리쉬하겠어 하시는 분들은 여기다가 뭐 레드 팬츠 입으셔도 되고 시그니처 팬츠 입으셔도 되지만 제가 아까 기본을 말해 이건 기본. 옷못 입는 사람들도 그냥 무조건 정 대표 입은 대로 따라 했을 때 어디 가서 옷 못 입었다 소리 안 들을 수 있는 딱 그 코디. 너무 예쁘죠? 너무 예쁘죠? 지유님이 맞아 1월 1일 날 저를 만났지? 연남동 매장에 잠깐 들렸는데 오셨더라고. 그래서 연남동에서 코디 했던 대로 입고 가서 안내 위원을 했는데 안내 하신다 했었거든. 했는데 너무 대박났어요. 잘했네. 너무 잘했다. 이렇게 입을게요. 근데 자, 제가 여기서 검정 색깔 바지를 입었는데 여러분 여기다가 저는 여기다가 회색 바지를 한번 입어볼게요. 톤온톤으로 입었을 때 느낌을 한번 보여줄게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지금 블랙 앤 그레이 입은 느낌도 너무 예쁜데 분명히 또 갖고 계신 분들 중에서 그레이 바지들 많이 사셨죠? 그레이 바지. 제가 여기다 그레이도 입을 거고 카멜도 입을 건데 그 색깔이 붙는 그 느낌을 한번 봐요. 잠깐만요. 금방 올게. 민님이 옷장 앞에서 서성거리던 한숨을 없애준 몽땅을 만두야 팥빙수야 가디건 요물입니다. 맞아요. 저 가디건이 요물 맞죠?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실생활에서 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저 지금 왜 이렇게 제가 항상 팔을 이렇게 걷고 있는 걸 좋아하잖아요. 아시겠지만 팔이 짧거나 키가 작으시거나 혹은 많이 통통하신 분들은 항상 제가 이렇게 팔을 조금 걷어서 가장 마른 부분을 조금 드러내자. 그리고 약간 그 사이에서 보이는 이런 검정 시계가 되게 전체적인 스타일링에 약간 도움이 되는 엣지거든요. 뭐 하는 줄 알죠? 저 지금 이렇게 하면 사진 찍는 자, 지금은 이건 이제 톤온톤으로 입었을 때 느낌을 여러분 보고 계세요? 예쁘죠? 그러니까 뭐냐면 왜 제가 이 클래식 바지를 여러분들한테 첫 번째로 무조건 20% 할인해서라도 이거는 사실은 깔별로 다 소장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사심이 많이 들어간 품목으로 선정한 거거든요. 왜냐면 이 바지는 클래식 바지는 여러분 무조건 기본 팬츠예요. 이거 진짜 그냥 기본 베이스예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 제가 많은 기교 같은 걸 전혀 부리지 않았는데 안에 셔츠 부분만 잘 펴가지고 입어주고 위에다가 셔츠에다가 혹은 셔츠 안 입어도 돼. 그냥 이렇게 라운드 니트에다가 그냥 이렇게만 입어줘도 사실은 핏이 그냥 여러분들이 뭘 하지 않아도 똑 하고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이게 정말로 목단이 아까 전에 누가 말씀하셨는데 옷장 앞에서 서성거리는 시간을 정말 단축시켜주는 게 사실 목단 옷이에요. 웬만한 거 지극끼리 그냥 입으면 딱딱 붙거든. 그리고 어떻게든 입어도 그냥 손이 가는 대로 입어도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그게 색감이라면 색감, 뭐 핏이라면 핏 이런 것들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 스카이블루님 고마워요. 정가로 깔별로 샀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게 안에 아시겠지만 보온성이 되게 좋죠. 안에 안감이 확실히 끝까지 들어가 주니까 이게 보온성이 되게 좋아요. 그리고 핏도 무릎이 막 나오거나 그런 것들을 다 잡아준달까? 이런 것들은? 상당히 이런 거는 사실은 좀 도움이 되는 룩인 거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회색 대 회색 이렇게 입으니까 너무 이쁜데? 예쁘죠, 여러분? 옷 이렇게 입고 다니셨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이. 이 정도로는 입고 나와도 진짜 어디 가서 옷 못 입었다 소리는 절대 안 들으실 수 있거든요. 이렇게 예쁘죠? 앞뒤 모습 다
예쁘죠?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정말로 얘는 클래식 바지는 아마 사신 분들도 워낙 많겠지만 진짜 쟁겨두기 되게 좋은 아이템이에요. 그래서 이런 게 은근히 겨울 돼서 또 찾으려고 그러면 잘 없거든. 이게. 그럼요. 이거는 뭔가 주변에 조금 널리 알려줘야 되는 바지. 왜냐면 진짜 바지 핏 애매하신 분들 많잖아요. 주변에 이렇게 우리가 조직 생활을 하거나 바깥에 정말 한 번씩 제가 이렇게 백화점만 가봐도 왜 저분은 밑에 바지를 저걸 입었을까? 막 이런 경우가 많아. 얼마 전에 제가 1월 1일 날도 지금 연남동 근무를 잠시 했는데 정말 우리 아마 그분은 우리 연남동 원래 목단 팬은 아니신 것 같아. 바지가 나 너무 어떻게 저 이 바지를 추천해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 친구들한테 약간 이런 바지는 그냥 야 네 바지 핏을 한번 바꿔봐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런 거 아닐까요? 이런 거 이런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제가 이렇게 입었을 때 팔이 여러분들 이렇게 올리라고 그랬을 때 지금 다들 따라 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항상 이거 하거든요. 이게 눈에 잘 안 보이죠? 이게 노란 색깔 고무줄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대치마님도 들어오셨다 또 목단 인간 널리 인간을 복대 여기요 이거 이렇게 노란 고무줄 이렇게 안쪽에다가 살짝 숨겨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안에서 내부에서 일 보실 때는 요 정도만 입으셔도 되게 좋고 그리고 이렇게 입고 안에다가 날씨 추울 때 안에다가 제가 지금 스트링 티셔츠 안에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만 입어줘도 사실 엄청 든든하지. 이렇게 입고 위에다가 저 야상 한 번만 입어볼까요? 이렇게 입어줘도 예뻐 어떡해 예쁘다 간지난다 간지난다 이런 거 지금 그쵸 시그니처 바지 망설이다 반품하고 메이님이 연남동 매장 가서 다시 구매하고 입고 다니는데 너무 편하고 이뻐요 간지나요 목단에 모든 바지 다 입을 것 같다는 믿음이 가네요 맞습니다 메이님 그러니까 시그니처 바지는 한 끝 멋스러움이 있는 바지고요 특히 뭐 이렇게 엉덩이 살이 없으시거나 혹은 허벅지가 두꺼우신 분들 이런 분들은 시그니처 팬츠가 되게 도움이 되는 바지고 이 바지 같은 경우는 지은님이 이 바지를 사실 때 그 얘기를 하셨거든 엉덩이가 꽉 맞으시니까 어차피 저거 대표님 여기는 가릴 거고 지금 필요한 거는 밑에가 쭉 하고 떨어지는 바지가 하나 필요하다라는 의도로 사셨단 말이에요 정확하게 포인트를 아시는 거죠 그래서 약간 그날 그 안내하시는 행사에서 안내하실 때 입으실 거라고 그러니까 그런 때는 너무너무 유용한 바지예요 이렇게 입으시면 돼요 연희님 메인은 정연희입니다 정씨네요 반가워요 연희님 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씨라는 것도 한번 또 이렇게 또 저 그런 거 좋아해요 직연 학연 뭐 필연 막 이런 거 이렇게 예쁘죠 너무 예쁘죠 TJS님이 저 정도면은 내가 막 저렇게 복습하시는 분들 있잖아 약간 모범생 대표님 레슨 말씀 중 두 가지 명심하고 있습니다 바스핏이 바꿔야 패션이 바뀐다 아우터를 벗어도 민망하지 않아 정확한 포인트다 정확하다 진짜다 이 스타일을 바꾸려면 바지핏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 안 되고 바지핏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 안 변합니다 그리고 아우터를 벗었을 때 신경을 쓰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입고 위에 실컷 예쁘게 입었는데 벗었는데 딸랑 티셔츠 늘어난 거 나온다? 안 돼, 안 돼.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그리고 이렇게 입고 날씨가 오늘 많이 추워. 만약 이렇게 입고 나갔는데 너무 춥다. 그러면은 여기다가 그 부클 한번 입을까요? 베이지 주셔도 돼요. 베이지에다가 검정 색깔 입어도 찰떡이 있더라고. 제가 이거 알려드렸죠? 약간 이렇게. 겹쳐 입으라고 그럼 안에서 이게 길게 하나가 이렇게 내려가니까 완벽한 아우터 느낌 된다고 그리고 너무 가볍잖아 이렇게 입어주면 목이 휑하지도 않고 이건 뭐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얘가 안으로 들어가도 상관없어 뭔지 알죠? 그리고 요거 이렇게 해가지고 팔같이 기본적으로 본인들이 갖고 있는 상의에서 잘못된 게 어딘지를 보시면 상의보다도 바지가 문제인 게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바지를 과감하게 오늘 다른 바지 다 필요 왜냐면 뭐 시그니처 팬츠도 다 좋고 다 좋은데 그거는 뭔가 그래도 상의의 핏을 어느 정도는 같이 떨어지는 뭐 그런 느낌을 갖고 가셔야 되거든요.
조금 상의도 같이 조금 이렇게 툭 떨어지는 느낌을 가져간다거나 조금 오버핏을 가져가야 된다는 그런 게 있는데, 클래식 바지는 목단을 모르시거나 목단에 입문하신 지 얼마 되시지 않은 새내기들이 기존에 본인들이 입는 똑똑 떨어지는 옷들 있잖아. 맵시 있게 날씬해 보여서 그런 용도로 샀던 애들이랑 핏을 해치지 않을 바지예요. 그래서 이거는 약간 목단인을 위한 바지라기보다는 목단에 갓 입문을 하셔서 아직까지는 본인 옷하고 이렇게 믹스매치해가지고 자꾸 입으시는 분들 있잖아. 이제 그런 분들이 아 정대표가 자꾸 바지핏을 바꾸라는데 아 나는 바지핏이 영 정대표가 입는 거는 어렵더라, 배기는 어렵더라, 뭐 위클리 벤츠가 작품이라는데 나는 모르겠다 이러시는 분들 있지. 그런 분들이 그냥 제발 바지핏 바꾸라는 의미에서 제가 이거 22%에다 과감하게 1번으로 1바따로 제가 이 바지를 선정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발 바지핏을 한번 바꿔봐요. 그래서 본인들이 갖고 있는 상의에다가 그냥 이렇게 툭 하고 무심하게 입었을 때 바뀌는 그 HPC이 바뀌다라는 거. 그리고 DNS님이 지금 물어보시는데 아우터는 할인 안 해요. 제가 지금 중간에 들어오셨죠.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런 거 저런 거 착장하면서 코디템으로 제가 자꾸 입는데 제가 입는 게 다 할인된다 이거 아니고, 그리고 저희가 주차별로 이미 인스타에다가 공지를 다 해드렸어요. 이미 픽스를 했어요. 20여 개 아이템을. 그래서 그거를 제가 1주차, 2주차, 3주차 때 풀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주차에 할인하는 게 있을 거고, 두 번째 주차서부터 이어서 할 거고, 또 3주차에 이어서 할 거잖아. 첫 번째 했었던 아이템들, 이번 주에 했던 것들은 어쨌든 기본적으로 다 소진 시까지입니다. 이게 일주일을 갈지 3일 만에 품절일지 그건 뭐 그건 뭐 내 알 바 아니야. 하지만 나는 할인을 했다라는 거.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깔별로 살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1주차 때 풀리는 품목, 2주차 때 풀리는 품목, 3주차 때 풀리는 품목들을 친절하게 리스트업을 다 해놨어요. 그 이외에는 20% 할인이 안 된다고 그냥 받아들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뭔가 자꾸 오늘 이거 하시면서 혹은 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매장에 찾아오셔가지고 이것도 해주지 이건 왜 안 해줘, 아니면 다음 주에 이거 올라올 거 나 이번 온 김에 나 이것도 다음 주 것도 좀 해도 안 된다고. 절대 안 돼요. 나 이렇게 꼭꼭 얘기해드릴게요. 이렇게 자 이렇게요. 중간중간 계속 말씀해드려야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래야 사고가 안 나겠는데. 요렇게 입을게요. 그러니까 요렇게 입으시면 되게 예뻐요. 66 사이즈에게 스퀘어 자켓이 꽉, 아니요 전혀요. 66 반 사이즈 스퀘어 자켓 전혀 꽉 끼지 않는데? 저거는 끼는 소재가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블랙 팬츠에다가 스퀘어를 입어드렸었는데, 이거 끼지 마요. 여기다가 회색에다가도 여러분 그냥 블랙 입어도 되게 예뻐. 제가 이걸 다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거 스퀘어 이런 거는 진짜 사실은 여러분 이런 스퀘어 니트 자켓 이런 거는 고민 많았어요. 이런 거를 굳이 내가 세일을 해드려야 되나? 왜냐면 이거는 그냥 시그니처템 같은 거거든요. 아마 목단에서 제가 봤을 때 이게 시즌별로 나랑 다르지 않을까. 이 소재도 소재가 너무 좋지만 일단은 떨어지는 핏이라면 핏, 그리고 이게 뭐 보풀이 나겠어 뭘 하겠어, 어떠한 코디에도 이건 사실은 착착착 풋인데, 이런 게 이제 사실은 지금도 이너로도 입기도 좋지만 얘가 이제 완연한 봄쯤이 되면 3월 되면은 뭐 얘가 미친 듯이 손이 갈 텐데 이런 거 너무 괜찮죠. 잘하셨어요. 레이님이 어제 스퀘어 자켓 살락했는데 너무 좋아요. 바로 구매합니다. 아 정말로.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목단 옷에서 사고 싶었던 아이템들 이미 제가 오늘도 방송에서 이미 다 다뤘던 애들을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다음 주는 다다음 주 이제 그 주차에 오픈되는 애들을 제가 조금 보여드릴 건데, 아 난 저거 사고 싶었었는데 아우 잘됐다 이럴 때 사야지 하시라고 제가 지금 이거를 요런 오픈 이벤트를 해드리는 거거든요. 고를 때 참고하시고, 이미 리스트업을 다 해놨다고 인스타에 보시면, 그러니까 이제 본인들 참고하셔서 사시면 돼요. 그 주에 그럼 다음 주에 아 뭐 하는지 봤다가 다음 주 난 정대표 설명 듣고 사야지 하시면 또 다음 주 방송을 참고하시면 되겠죠. 그렇게 하시면 되죠. 니진이 니진이 반가워요. 이뻐요. 찜했던 옷인데 고민 없이 그렇지. 근데 이건 진짜 괜찮아요. 스퀘어 자켓 프리인데 77도 맞을까요? 이거는 지은님, 미안해. 나 지금 방금 지은님한테, 지은님 얘기해드리려고 했는데, 본인이 또 저렇게 채팅을 달아주셨어. 이거는 신축성이 워낙 좋고, 이거는 막 낙낙하게 입는 그런 거 아니고, 그냥 입었을 때 딱 떨어져요. 그러니까 아마 77 되시는 분들은 요런 거는 그냥 우리 그 스트링 티셔츠 77 사이즈 입고, 요런 거 하나 그냥 툭 걸쳐주신다거나, 아니면 저거랑 입기 좋은 티셔츠가 저희 수피마 롱티.
수면 롱티에다가 그냥 저거 하나 툭 입고 위에다가 겹쳐있는, 그러니까 저런 거 가디건 자켓처럼 활용하시면 너무너무 괜찮은 애예요. 저 되게 괜찮아요. 아마 갖고 계시면 되게 잘 입으실 거고. 어, 지금 간증도 올라오고 있죠. 얼음꽃, 얼음꽃님 77이었어요? 어, 몰랐네. 어, 얼음꽃님 저도 77인데 아주 잘 맞아요. 이렇게 놓고 지금 보면, 자, 뭐 코디에서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이게 제가 지금 이제 회색에다가 지금 이렇게 입었잖아요. 여기다가 제가 위에다가 맨투, 이거는 뭐, 이거는 지금 언제죠? 이것도 아마 선정이 돼 있는 걸로 아는데, 이번 주차는 아니고요. 그 라운지 저, 예, V 그거 한 번만, 예, 그레이 한번 입어볼게요. 여기다가 여러분, 니트가 이런 거 있을 것 같아. 니트가 작으시다 하시는 분들 있죠. 왜냐면 그 웰리즈 V 니트 사신 분들은 77분도 잘 입으실 수 있는데, 만약에 대표님 나는 니트를 잘 못 입겠더라, 니트 말고 그냥 편하게 입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 하시는 분들은 위에다가 이걸 입어요. 라운지가 두 번째 추천지 세 번째 추천지 뭐 하여튼 이것도 아마 선정이 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세 번째 주차에 맞죠? 이것도 라운지 같은, 그러니까 보통 보면은 요번에 저희가 선정한 아이템들은 대부분 깔별로 여러분들이 조금 소장했으면 좋겠다, 내가 지난 겨울에 방송하면서 여러분들 앞에서 스타일링하면서 매장에서 스타일링으로 풀 때마다 느꼈었던 것 중에, 아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진짜 조금 소장하시면 참 좋겠다, 도움이 되겠다, 옷장에 무조건 약간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으면 좋겠다 하는 아이템들이 거의 대부분 선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지금 한 거거든요. 선정이 된 거거든요. 요렇게요. 그렇죠. 그러니까 딸기맘님처럼 뭐 이렇게 뭐 아니면 혹은 아기를 되게 키우시고 계시는 우리 뭐 니모님이나 이런 분들은 니트에 대한 부담이 좀 있을 수 있지. 아기들을 계속 안아야 되고 또 건사해야 되고 또 애들 활동이 많으니까 보풀 같은 거 신경이 쓰시는 분들은 요런 거 라운지 이렇게 입으시면 하네. 요렇게요. 요렇게요. 예쁘죠? 이거는 아마 세 번째 주차에 요 라운지 맨투맨 세 번째 주차에 가면 이것도 22% 아마 하실 수 있고요. 라운지 부위 맨투맨은 지금 후기 검증 프로모션 중에 있어요. 아 그러네요. 이거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아이템 자체가 후기 검증이 된 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 그만큼 여러분들한테 좋고 뭐랄까 호응이 좋고 그리고 여러분들 정말 깔별로 소장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아이템들을 다 지금 선정을 해놓은 거기 때문에 어우 20여가지 진짜 없는 상황에서 지금 만드느라 내가 진짜 힘들었다라는 거 여러분 정말. 이렇게 예쁘지? 이렇게 보면 너무 예뻐요. 예쁘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코디 하셔도 요거는 약간 77 되시는 분들도 좋고 약간 셔츠 입고 이렇게 레이어드 하시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룩 좋아. 되게 괜찮지? 예쁘죠? 예쁜데? 예쁘대요. 정말 예쁜데? 그리고 아 그러면 그 아까 전에 지숙님이 이거 바지 그 카멜 색깔 입고 싶다 했죠? 카멜 색깔 제가 한번 입고 나와볼게요. 잠시만요.
지금 TJS님이 클래식 팬츠 사이즈가 고민이다. 허리가 그 클래식 팬츠를 여러분 위치를 어디 기준으로 지금 하시는데 72 정도면 저 정도 되시는 거죠? 제가 지금 만약 이 허리를 이 기준으로 만약에 재신다 그러면 제가 72가 넘거든요? 엄청 마르셨다라는 얘기인 건데? 허리가 72인치, 2cm를 얘기하는 거지. 그쵸? 그 만약에 이거를 이 둘레로 재시면 제가 정확하게 그냥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센치를 어디 기준으로 하시는데 여기 기준으로 하시면 안 돼요. 여기 기준은 바지에 이 기준을 하실 이유가 전혀 없어. 여기 지금 배꼽에서 여기 시작되는 이 오비 부분에서 여기 조금 요 정도로 볼게요. 그럼 제가 79 정도 되거든요. 그럼 제가 옷 위로 쟀으니까 뭐 옷 뺀다 하면 한 77 정도 나오겠죠? 그러면은 TJS님은 저보다도 날씬하거나 저만 하다는 말씀이신데 그럼 38 입으시면 됩니다. 근데 레깅스나 내복을 입고 입으려면 40이 좋을까요? 아 굳이 근데 지금 TJS님이 뭐를 그러니까 TJS님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뭐를 생각하셔야 되냐면 여기가 문제가 아니라 여기가 문제지. 만약에 TJS님이 보셨을 때 나보다 이게 더 크다 살이 좀 더 있다 그러면 40 입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 기준에 더군다나 제가 지금 맨살에 그냥 입었을 때 요 정도로 힙이 이렇게 좀 이렇게 맞는 부분 느낌인데 만약에 추위를 많이 타셔서 안에다가 레깅스 같은 거 꼭 입고 있겠다 하시면은 그냥 저는 40 입으셔야 될 것 같아요. 대신에 66 키가 저만한데 66 입으셨을 때 밑단 기장이 어떻게 되실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만약에 너무 헐렁해 버리거나 이게 핏이 이 느낌이 안 산다 그러면 밑단을 살짝 수정하시거나 아니면 4cm라도 살짝 올라가세요. 그럼 훨씬 예뻐요. 그렇게 입으시면 되고 지금 이렇게 입고 위에다가 얘도 예쁘지. 그리고 제가 조심해야 될 거 항상 말씀드리는 거 바지 입고 이렇게만 입으시면 안 된다고 그지? 제가 항상 그거 말씀드려요. 그럴 때는 H핏을 만들어 주셔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한테 H핏을 도움 줄 수 있는 건 사실 이런 가디건이 제일 도움인데 얘를 좋아하는 이유는 어머 내가 너무 힘이 좋았다. 단추가 떨어졌어. 얘를 약간 저는 가디건을 가디건처럼 입는 것도 좋은데 저는 그냥 가디건을 약간 이너처럼 입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목걸이 이런 식으로 해주고 이렇게 이렇게 해줘도 예쁘게 약간 안에다가 이런 식으로 너무 예쁘지 뭐 이런 거 예쁘죠. 오블리 얘가 기장감도 되게 좋아요. 이게 되게 좋고 그 지비님 입을수록 좋더라고. 이게 그니까 요번에 지금 이것도 22% 지금 하잖아요. 그리고 아까 전에 여러분 그 잠깐 제가 환복하면서 물어봤어요. 그 아까 전에 제가 입었던 거 라운지 그거 안 그래요. 저 개인적으로 강진숙님 지금 들어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제 개인 번호를 아셔가지고 저한테 자꾸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가끔 왜 이거 세일 안 해주냐 나 이거 하나 더 사고 싶다 해서 네 라운지가 너무 사고 싶으시다고 깔별로 그래서 깔별로 사실 때 제가 3주차 때 오픈 데이스 아마 오픈 올 그 할인 오픈 들어가니까 3주차 때 한번 방문해 보세요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지금 후기 검증에서 이미 22%를 적용했다네요. 그게 중복이 돼서 후기 검증 그 프로테이지에서 그거를 수정했대요. 정말 우리 스태프들 정말 일 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왜냐면 지금 할인 후기 검증 돼서 산다고 했는데 이걸 22% 또 나중에 한다고 이렇게 되면은 안 되니까 지금 이미 후기 검증으로 검증이 됐을 때 여러분들이 혜택 가격 받아보실 수 있는 게 22% 할인돼서 받아볼 수 있는 금액으로 동일한 금액으로 이미 하고 있으니까 라운지는 진짜 만약에 사시려는 분들은 지금 그냥 빨리 구매들 하셔야겠다. 이게 품절이 되겠는데요? 금방? 그러니까 지금 혹시 이 방송 보고 있는 우리 진수 언니 보고 있다면 서둘러서 인터넷에서 구매하시는 걸로 자사몰에서도 같이 똑같이 적용되고 있으니까 이렇게 자사몰에서 구매하시면 좋습니다. 네, 잘하셨어요. 잽싸게 주면 잘하셨어요. 민님 저렇게 또 이렇게 손 빠르신 분들이 있다고. 이렇게 포비님 버스 안 지금 집에 가는 중. 어디 갔다가 하시는 거야? 근데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요런 느낌도 괜찮죠? 그러니까 클래식 바지가 참 좋은 이유는
이런 건데 제가 뭘 차이를 제가 이제는 좀 보여드리려고 하냐면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바지의 밑단에 키가 작으신 분들 아까 전에 저보다 만약에 대표님보다는 한 치수 크게 입어서 좀 넉넉하게 입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이게 사이즈마다 기장 차이가 약간씩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이즈가 한 치수 커지면 기장도 약간은 늘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고랬을 때 만약에 밑단에 다이는 부분 때문에 바지 끝이 칼날처럼 톡하고 떨어지지 않는다면 요렇게 지금 단화 신어서 자연스러운 느낌도 좋지만 밑에다가 괜찮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돼. 제 앵클 제 거 한 번만 줘보실래요? 네네네네. 제가 굽으로 살짝 올라가 볼게요. 굽 올라갔을 때 느낌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한번 봐요. 갖고 계신 것 중에서 4cm여도 상관없어. 4cm만 올라가줘도 바지 끝단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이렇게 떨어질게요. 그러면 같은 옷인데 지금 바지단이 툭 하고 떨어지는 이 느낌이 조금 달라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요렇게 요렇게 이렇게 예쁘죠? 그러니까 단화를 신었을 때 만약에 밑단에 손을 대기 싫으시면 살짝이라도 발을 올라가요. 올라가면 이게 지은님이 그날 그쵸 우리는 눈으로 확인했었지. 그래서 약간 4cm라도 올라가주면 훨씬 좋다 해가지고 앵클 부츠까지 이렇게 사신 이렇게 입으시면 돼요. 에센셜 슬랙스 40이면 클래시골 슬랙스 40 하면 될까요? 에센셜 슬랙스 40이면 에센셜 슬랙스하고 클래식 울하고 허리 위치가 조금 다른데 에센셜 슬랙스 같은 경우는 뒤에가 밴딩이 없잖아요. 에센셜 바지 같은 경우는 그래서 걔는 그 에센셜 바지를 자꾸 허리로 입으시려는 분들인데 그거는 철저하게 골반으로 떨어뜨려서 입으셔야 되는 바지예요. 에센셜 슬랙스는 근데 클래식 울 슬랙스는 밴딩이 있다 보니까 40 하셔도 될 것 같기는 한데 만약에 에센셜 슬랙스 40을 입었을 때 엉덩이가 꽉 차세요. 그러시면은 클래식 울 슬랙스 42 입으셔야 돼요. 그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엉덩이 이게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조건 난 40 입으니까 40 입어야지 이게 아니라 그 바지마다 이 떨어지는 오비 부분의 높이도 다르고 왜냐면 에센셜 바지 같은 거의 이렇게 떨어지는 바지고 얘는 클래식으로는 여기에 올라가는 바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차이가 다르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를 봐야 되냐면 여기를 보는 게 아니라 여기가 어떠냐고 본인이 여기가 그래서 만약에 에센셜 슬랙스를 40을 입었는데 엉덩이가 꽉 맞다 그러면 클래식 울을 42 입으셔야 되고요. 만약에 에센셜 슬랙스 40이 약간 헐렁하게 맞다 그러시면 울 슬랙스 40이 예쁘게 맞으실 거예요. 정확하게 제가 지금 알려드렸어요. 이보다 더 정확하게 알려줄 수 있다 내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렇게 입을게요. 제가 지금 입은 거는 오늘 마찬가지로 오블리 브이 가디건 이게 뭐 수량은 많이 없겠지만 어쨌든 오블리 브이 가디건도 지금 22% 할인으로 넣어드렸어요. 이미 이거 같은 경우는 컬러별로 이미 다들 소장들을 많이 하셨겠지만 뭔가 또 카멜 바지에다가는 요 코디를 또 빼놓을 수가 없네. 요런 코디가 예쁘죠? 요렇게 예쁘죠? 민님 대표님 포스 넘쳐 어디서? 그런 얘기할 때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라니까? 아까 막 신뢰가 간다 막 이렇게 했던데 어디서 어떤 부분에서 막 이런 거 난 좀 그런 거 좀 궁금해.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입으시면 되게 좋다. 근데 자 같은 맥락인데 이 상황에서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런 아이템들은 아까 누군가가 말씀하셨죠. 77들은 대표님 위에 그렇게 레이어드하고 이런 거 좀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은 대신에 친절하게도 우리는 얘는 여러분 클래식 바지가 가장 좋은 게 뭐야. 77분들이 조금 한 끗은 날씬해 보이고 싶어가지고 만약에 시그니처 슬랙도 차 좋은데 대표님 나 조금 날씬해 보이고 싶어. 근데 대표님처럼 위에다가 가디건 하나 입고 입었을 때 여기가 자신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위에다가 뭘 제가 입으라고 했어요? 저 아이보리 그거 예. 맞아요. 잘한다. 이거 예쁘지 뭐 예쁘지 않아? 나 혼자 막 감탄하지. 저는 이런 핏이 너무 좋다고 뭔가 위에
여기다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툭 이렇게 입었을 뿐인데 뭔가 간지가 뿜뿜스 뭐야 어제 또 간지가 뿜뿜스 이러고 있는데 딱 또 나온 그 댓글이 뭔지 알아? 아 디테일하고 전문적인 사이즈. 제가 언어를 조금 순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에는 웬만해서 카프라치 한다 이런 얘기를 지금 웬만하면 제가 안 쓰는 단어예요. 그래서 저런 얘기들이 자꾸 뭐 좀 전문적이다 뭐 이런 얘기 자꾸 나오는데 제가 쓰는 단어가 조금 애가 그래 좀 그래가지고 제가 좀 이렇게 입을게요. 이렇게 예쁘죠? 예쁘죠?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지금 뭐 저 사이즈에서 입는 것도 좋지만 사실 이룩은 여러분 77이신 분들은 무조건 아까 66반 되시는 분들 무조건 이거는 그러니까 어차피 지윤님도 마찬가지 이거 다 갖고 계시니까 지윤님도 여기가 되게 꽉 맞으셨거든. 근데 어차피 상관없어. 우리는 왜? 엉덩이가 아무리 부담스러워도 이게 알아서 덮어주니까. 이 코디 하시라 그랬죠. 이 코디 괜찮죠? 아유 정말 저는 이런 코디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 이런 코디.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입었는데 대표님 나는 안에다가 뭐 이렇게 그냥 목걸이 같은 것도 못하고 아니면 안에다가 이렇게 입는 것까진 좋은데 그래도 저는 약간 직장에서 상사입니다. 근데 목걸이 이런 거 못한다 아니면 뭐 어떤 약간 행사를 앞두고 있다 이럴 때는 이거 안에 살짝 셔츠만 하나 들어가면 되잖아. 근데 77들은 제가 뭐 입지 말라 그랬어요? 뻐신 스테이 셔츠가 아니고 부들거리는 블라우스 입으라 그랬잖아. 그럼 플루트를 한번 입어볼까요? 카멜이니까 블루도 되게 예쁠 것 같고 둘 다 입어보죠 뭐. 화이트도 예쁠 것 같고 제가 둘 다 입어볼게요. 나와라 플루트! 여기 그러니까 플루트 갖고 계신 분들은 안에다가 77 입으시는 분들은 뭐 이렇게 입으시면 되게 예쁘겠죠? 그러니까 이게 봄이면 여러분 그냥 이렇게만 입고 다녀도 돼 사실. 봄이면 그냥 요 앞에만 딱 찔러넣고 이렇게만 입고 다녀도 사실은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노란 색깔 고무줄만 딱 낑가가지고 이렇게만 입으셔도 이거는 사실 봄 룩이죠. 요거는 색상이 찍이지. 끝났다 끝났다. 근데 여기다가 아직까지는 날씨가 추우니까 여기다가 오늘 뉴스텝이 도와주는데 좀 잘하는데. 이렇게요? 이렇게요? 여러분! 이거 뭐 색깔을 갖고 논다는 건 이런 거 아닌가? 마 지금 정말 나 라이브는 나의 이 편도염도 있게 해. 나 정말 이럴 때는 진짜 목을 긁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렇게 진짜 내가 이제는 드금할 것 같아. 내가 여기서 가끔 이렇게 피를 토할 수도 있어. 아니 진짜 이건 진짜 나 진짜 이게 왜 그러냐면 저는 이럴 때는 이렇게 과해선 안 돼. 이렇게 입을 때는 정말 과해선 안 되고 그냥 요 정도만 슬쩍슬쩍 나오는 요 정도면 충분하다. 얘는 이걸 색깔을 가지고 논다는 건 이런 거죠. 이건 정말 찹쌀떡님 고마워요. 77 사이즈에게 플루트는 겜둥템이야. 진짜다 진짜 너무 안 이뻐요? 그래서 이런 거 할 때 안에다가 요 정도만 살짝 말아 넣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셔츠가 있을 때는 얘를 바깥으로 이렇게 굳이 꺼내지 않아요. 이건 꺼내는 거 아니야. 이건 너무 뭐 좀 그래. 이런 거 너무 막 나 대놓고 막 멋부렸다 왜 이런 건데 요거를 안에다가 살짝만 말아 넣고 요걸로도 그러니까 이 셔츠 글씨 이미 충분한 액세서리가 돼 주고 엣지가 돼 줄 수 있다라는 거. 이런 느낌이지. 그러면 셔츠 너무 예쁘죠? 그러니까 셔츠가 이렇게 살짝 한 스푼 근데 이거는 카멜 바지이기 때문에 이게 더 멋스러운 거예요. 알죠? 원래 블루하고 카멜이 똑하고 떨어지는 이 느낌이 야 이건 지금 좀 약간 예술이다. 이게 좀 작품 같다. 근데 여기다가 만약에 난 종대표 다 좋은데 나 그리고 셔츠도 입고 다 좋은데 나는 그렇게 아이보리 니트가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은 위에다가 회색 입으면 돼. 블루에다가 회색 입는 것도 되게 찰떡이고 그 아래다가 이거 입으셔도 되게 예쁘거든요. 뭐 예쁘지 말 뭐. 이렇게 되면 이제 한 톤 조금 다운이 되면서 차분한 느낌. 뭔가 조금 더 도시적인 느낌. 도회적이라고 할까? 좀 도도하지 좀. 차분한 이 느낌. 너무 예쁜데?
예쁘죠? 요런 느낌. 지금 그레이에다가 밑에 카멜 색깔 받쳐지고 요런 느낌. 너무 예쁘죠? 고급지죠? 배치만 실크하다. 땡큐. 근데 나는 이렇게 입고 약간 있잖아, 옷 약간 이렇게 약간 톤 다운이 됐을 때는 머리가 조금 더 여러분 여성스러워서 느꼈어. 그럼 약간 이런 식으로 있잖아, 살짝 이렇게 흐트러지게 약간 이렇게 묶는 느낌 있잖아. 이런 거 뭔지 알지? 뭐 내가 지금 하고 싶은지 알지? 아, 약간 그런 거, 그런 느낌 되게 괜찮은 것 같아. 그런 식으로 코디 해줘도 되게 세련돼 보일 것 같아. 어, 예쁘다. 이 느낌도 되게 예쁘다. 근데 만약에 어, 정 대표 나는 블루 없다, 블라우스 안에 블루 없다고 아마 화이트 입으면 돼. 아이보리 입어도 예뻐. 그럼 제가 이거를 아이보리 입어볼게요. 대표님 스타일링 해주는 오늘 이미 개탄 옷들이라 편안한 마음으로.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럼 그러면서 보시면서 이것만 하면 돼. 어른꽃님 나 참 잘 샀다 막 이런 거. 응? 지수님, 전 오호인데도 뻐신 셔츠 입으면 별로더라고요. 지수님, 우리는 뻐신 셔츠를 어디에다 입어야 되냐면, 뻐신 셔츠가 딱 어울리는 룩은 어떨 때냐면, 뻐신 셔츠, 스테이 셔츠 얘기하는 거죠? 스테이 셔츠에다가 캐시 부위 입고 밑에다가 캐시 그 베기를 셋업으로 입을 때는 그거 되게 어울릴 거고, 뻐신 거에다가 위에다가 맨투맨을 입을 때, 맨투맨을 입을 때는 스테이 셔츠가 딱이라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지수님 스테이도 잘 샀다. 어, 뭐 그 말이에요. 부인행 맨투맨 어찌 해야 되나? 왜 또 뭘 웃자라고? 어, 웃자라고. 22% 해줬는데 웃자라고. 고민하지 말고 사라고. 22%를 했는데. 깔별로 쟁기셔야 돼. 제가 지금 보여드린 이런 아이템들은 진짜로 깔별로 쟁기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애들만 선정을 해서 보여드리는 거잖아요. 요렇게 할게요. 예쁘죠? 제가 가까이서 지금 프레임 예술이다. 지금 내 빨간색깔 레드 립하고 있지. 부담스러워? 부담스러워? 여기에 이렇게 셔츠에다가 목걸이 살짝 하고 요렇게 입고 밑에다가 카멜 색깔. 예쁘죠? 예쁜데? 너무 예쁜데? 너무 예쁜데? 나 여기다가 아이보리 약간 나 아이보리 입고 싶다. 아이보리 한 번만 입을게요. 네. 너무 예쁜 것 같은데? 아이보리에다가 이 아이보리 셔츠를 제가 입었던 기억이 없는데, 만약에 이렇게 입고 밑에다가 가죽 바지 입어도 너무 예쁘겠네. 여기다가 그냥 여러분 가죽 바지도 예쁘고, 이거를 셋업으로 입었을 때 분위기는 이미 보여주셨었죠. 제가 보여줬었죠. 약간 여성스러운 한 스푼이 필요할 때. 나 이럴 줄 알았어. 나 이거 너무 하고 싶었다고. 아이보리에다가 이런 게 진짜 멋스러운 거 아니가? 너무 이렇게 막 꾸민 느낌 없고 그냥 톤은 톤인데 뭔가 텍스처가 다른 거지. 그냥 텍스처가 달라서 그 나오는 그 느낌 있지? 예쁘다. 부담스러워? 자, 이렇게. 예쁜데요? 이거는 진짜 여러분 괜찮지 않아요? 그러니까 유빈님처럼 아이보리 니트 교복 수준으로 입어서 소매가 너덜너덜할 때쯤에 요럴 때 하나 쟁기셔도 진짜 괜찮아요. 그래서 저는 심지어 오늘 입고 온 니트가 있어요. 제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니트가 오늘 아침에 두 장이 있던 거를 오늘 발견했어요. 하나는 택이 안 떼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옷 욕심이 많잖아요. 목단에서 진행했었던 작년 니트였는데 택을 하나를 안 뗐더라고. 저는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를 막 입는 용도로 하나 입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입고 밑에다가 이렇게 입거나 밑에다가 베기 팬츠, 니트 베기 팬츠를 입고 그냥 지우랑 어디를 가거나 뭐 지우를 데리고 뭐 뭔가를 활동을 해서 니트가 뭐 보풀이 나든 뭐를 하든 뭐 이런 거 상관없이 입다가 정말 친구들하고 진짜 좋은 데 가서 1박을 하거나 아니면 진짜 오랜만에 누구를 만나는데 힘을 줘야 될 것 같은데 그 코디에 난 이 니트가 오늘 너무 필요해. 근데 이미 난리가 났어. 막 보풀이로 막 뭐 애가 후줄근해. 그럴 때 딱 새 거를 꺼내는 거예요.
새 거를 꺼내가지고 깔끔하게. 그래서 저는 약간, 그래서 왜 청바지도 제가 진짜 막 입는 거는 무릎 나올 때까지 막 입다가도 약간 이렇게 그 블레이저 같은 거 셔츠 아래에다가 입을 때는 완전 새 바지를 딱 입거든요. 그 새 거에 그 핏이 있잖아. 그 새 거에가 주는 그 맛. 뭔지 알죠? 우리 드라이 해가지고 다 받아서 처음 입은 제일 기분 좋잖아. 약간 그 느낌.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필요할 때가 있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그런 포인트에서 이런 거 할인을 할 때 여러분 꼭 하나씩은 쟁기시라. 그러니까 세 가지가 이미 다 있다면 그 중에서 내가 정말 잘 입고 내가 정말 반사판 같은 거 필요할 때 할 때는 아이보리는 정말 세일할 때는 저 같으면 이거는 그냥 무조건 쟁긴다. 저는 한 표. 정말. 그러면 저는 고민 안 할 것 같아요. 밑에다가 뭐 청바지 뭐 이건 뭐 무조건이니까. 근데 이 지금 코디가 너무 이쁜데? 벗기가 싫은데? 예술이다. 이거 갖고 있는 사람도 좋겠네. 스트링티에다가 이 지금 플루트 아이보리에다가 얘 캐시 루즈 브이 아이보리 이거 갖고 있는 사람들 좋겠다. 바지만 사면 되겠네. 뭔지 좋죠? 근데 이거 정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니트 정도 하나는 꼭 새 상품을 하나는 더 소장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유행이랑 이런 거 상관없으니까 하나는 진짜 실컷 막 입고 하나는 진짜 조금 애껴가지고 되게 좋을 때 꼭 필요로 할 때 한 번씩 탁탁 입고 나가요. 그러면 아주 뭔지 알지? 친구들 가끔 만났는데 친구가 니트를 너무 이쁜 걸 탁 입고 나왔는데 보풀 하나 없는 거 입었을 때는 약간 뭔지 알지? 부러울 그런 거 있지 않아? 약간 어무숙하시나 저거 저 입은 거 캐시미어 같은데 저걸 저렇게 깨끗하게 입는다는 거는 저 얼마나 많다는 얘기야 이런 거. 나만 그래요? 그래서 그런 용도로 하나 갖고 있으면 너무 괜찮아요. 정말로. 폴라 니트의 플루트 코디에도 너무 예쁘지? 그럼! 여기다가 입어볼까요 내가? 그냥 여기다가 바로 베이직 폴라 니트만 하나 입으면 되는데 베이직 폴라 니트를 베이지 한번 입어볼까 봐요. 네. 그냥 여기 위에 입죠 뭐. 날씨 추울 때 여러분 이렇게 입는 거 알지? 그 저번에 누가 그러셨더라? 스트링티는 내 피부라고. 근데 정말 맞아. 저도 그래.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내 피부다라고 생각하고 사이즈가 조금 약하신 분들은 체형 보완돼도 좋지만 저는 보온성 잡는 거는 최고인 것 같아. 이렇게 입을게요. 예쁘다. 뭐라고? 이게 뭐라고? 왜 예쁘니? 이렇게 입을게요. 그러면 안에 이너 용도로 하나만 입었는데도 스트링 티셔츠가 주는 그런 부담스러운 게 없지 얘가. 이런 데가 편하게 떨어지잖아요. 뭔지 알죠? 이렇게. 예쁜데? 나 뭐 했다고 예뻐? 왜 예뻐? 나 스퀘어 한 번만 입을까요? 예쁜데? 보온성 좋고 소재 늘어남도 없어요. 저희 폴라 니트는 여러분 우리 단골들 진짜 골수 단골들 있죠. 예전에 저희가 온라인 없이 그냥 오프라인만 매장으로 할 때쯤에 계셨던 골수 원래 진짜 그 아까 말씀드렸던 강진수님이나 뭐 이런 분들 계세요. 그런 분들은 그냥 이런 거는 두세 개씩 쟁기세요. 매년 안 나올까봐. 정말로. 예쁜데? 그냥 이렇게만 여러분 이런 느낌도 괜찮지 않아? 그냥 이렇게 입고 그냥 뭐 하지 말고 안에다가 그냥 이런 액세서리 정도만 하나 해주고 그냥 이렇게 무심하게 입는 거지. 막 이렇게 바로 펜 들고 왜 뒤에서 이렇게 왜 은행에 계시는 분들 뒤에 팀장님들 약간 이런 룩 괜찮지 않나? 이렇게 입고 앞에 이렇게 계신 이렇게 사원들한테 왜 무슨 일이야? 고객님 무슨 일이시죠? 이게 이렇게 해드려? 이렇게 뭔가 그 약간 상사 느낌 딱 나는 그냥 그럴 때 되게 필요한. 왜냐면 이렇게만 입고 있기에 조금 이렇게 약간 민망할 수 있는데 위에다가 뭔가를 하나 이렇게 딱 걸쳤을 때는 약간 그 느낌 나올 것 같은데 약간 이렇게 약간 참견질 할 수 있는 참견하셔야 되는 위치에 계신 분들은 요거 정말이다. 찐이다. 얘가 갑자기 딱 그 그려졌다. 이렇게 이렇게 뭔가 괜찮네. 완전 괜찮은데? 둘째 언니 보고 있나? 맞아요. 저희 둘째 언니 딱 우리 언니 스타일인데 이거 이거 괜찮은데요? 여기다가 그냥 부클 한 번만 저 입어볼게요. 부클 베이지 한 번만 입어볼게요. 그냥 이 룩에다가 그것도 귀엽겠다. 위에 그 저거 안 하고 이렇게. 그래
그냥 이렇게 입고 가 출근을. 그냥 이렇게 예쁘잖아. 목이 이렇게 딱 받쳐져야 돼. 그래야 뭔가 예쁘잖아. 세련돼지고 뭐가 막 이렇게 많이 꾸민 듯한 느낌 없이 이렇게. 야, 밥 먹으러 가는 거지. 이렇게 이렇게 계속 일하다가 이제 식사 시간 내가 지금 밥 먹을 툭 하나 걸치고 그냥 밥 먹으러 가는 거지. 어머 너무 이쁜데? 만두야 팥빙수에 150p에 바지 수선. 이거는 바지 수선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바지 수선하지 마세요. 밑에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만약에 밑에다가 단화를 신으셔도 되는 기장인데, 만약에 뭔가 똑 떨어지는 그 느낌을 내고 싶으시다거나 만약에 입으시는 아우터들이 핸드메이드 코트가 많다 그런 분들은 그냥 여기다가 그 저처럼 살짝 4cm든 5cm든 살짝 굽으로 올라가시면 되게 도움이 되실걸요? 여기다가 저것도 한번만 입읍시다. 고가의 또 우리의 또 고가의 캐시 코트 자켓 있잖아. 카키 색깔 저 한번만 입어볼까 봐요. 네, 브라운. 여기 너무 이쁠 것 같은데? 이게 슬쩍슬쩍, 어머 이거지! 카메라에다가 약간 슬쩍슬쩍 보이는 이거. 참, 잘 만들었어. 어머 이거 어떡해, 예쁘다! 이쁘다! 스퀘어 니트 벌써 품절이라고요? 그럴리가. 수량이 많은데 자사몰에서 한번 들어가봐요. 그럴리가. 이렇게 저희가 수량을 조금 찍거든요, 자사몰하고 네이버하고. 만약에 지금 보였을 때 품절이다 싶으신 분들은 자사몰에도 얼른 빨리 들어가봐요. 스퀘어 니트는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넌 세일 안 했어도 되는데. 농담이에요. 다 여러분들 이런 거 가격 좋을 때 무조건 저런 거는 쟁기시라고 제가 하는 거니까. 요렇게 하면 예쁘지? 예쁘지? 예쁘다. 이렇게 입어봐요. 너무 예쁜데? 지금 나 이 코디 너무 좋다. 그치? 이거 그치? 지숙님 찢었지? 이거지? 끝났지? 이렇게 마무리할까? 목도 아픈데. 이거 좀 이쁘다 이거. 근데 진짜 이것도 약간 팀장님도 괜찮겠는데? 약간 나 오늘 카멜 바지 왜 이렇게 예뻐? 나 오늘 너무 잘 어머 너무 이쁜데? 여러분 이거 해요. 이거 나 지금 한 170은 돼 보이지 않아? 다리 이렇게 하니까? 나 지금 약간 이 시대 좀 찍어줄래? 나 지금 약간 170 언저리 같아. 누가 나를 150이라고 하겠니? 물 한 모금 마실까요 진짜? 라이브 6시간 이후로 제가 지금 살짝 목 상태가 좋아요. 요렇게요. 예쁘지? 요런 룩도 너무 도움이 되겠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빨리 이거 할 때 이런 거 세일할 때 사요. 이거 되게 괜찮네. 진짜 괜찮네. 여기다가 오블리 얘 라운드 입어도 예쁘겠는데? 여기 날씨 추면 이거 입어도 되지 않을까? 위에다가 뭐 폴라 입고 이거를 한번 입어봅시다. 내가 이렇게는 코디를 안 했었던 것 같아. 그냥 여러분들 앞에서 내가 기교 안 하고 그냥 입어보는 거야. 이런 거는 어차피 김연경이지. 저 정도면 나 매기는 거 아니야? 자 입을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레이어드 될 때는 얘를 안에 거를 집어넣자. 내가 매무새 잡는 것도 보여드려야 여러분이 따라 할 테니까 이렇게 안에 들어가는 옷은 매무새 잘 잡아줘요. 이렇게. 혼자 서 있으면 백지지 맞아. 맞아. 누가 옆에 쓰는 거 싫어해. 맞아. 얘도 예쁘다 그지? 여러분 어머! 이거 약간 세트 같지 않나? 색깔 어떻게 잡... 너무 잘 붙는데? 나 아이보리 아까 그 니트 어깨 한번 걸쳐보고 싶네? 그거. 그 니트 저거. 네. 맞아. 여러분 안 할 수 없잖아. 나 이런 거 알지? 이쯤 되면 이제 알지? 저 또 어깨에다 저 한번 올리겠네. 어떡해! 여러분! 어머 어떡하노 이거. 예쁘다! 어? 어머. 예쁜데? 예쁘지? 어떡해? 지방이라 오시게. 이거 지금 네이버 사이트에서 사시는 게 더 편하실 겁니다. 컴님. 사이트 자사몰이랑 그 네이버 들어가시면 다 오픈되어 있으니까 요렇게. 아니면 매장으로 전화를 한번 해봐. 여기서 요렇게. 여러분 이렇게 사자.
이거는 지금 오늘 베이직 폴란디트도 하네. 베이직 폴란디트 여러분 5만원대네. 5만 700원이면 이거 무조건 깔별로 사요. 이거는 고민하지 말아야 될 것 같은데? 어, 진짜 예쁜데? 어머 따시기도 따신데 여러분 색깔이 이 저는 이렇게 딱 색깔이 묻을 때 너무 좋아. 뭔지 알죠? 이거 색깔을 갖고 논다는 건 이런 거지. 뭔가 같은 톤으로 입었을 뿐인데 어머 너무 세련세련이잖아. 너무너무 세련세련인데? 어 진짜 예쁘다. 이거는 진짜 진짜다. 어 이건 진짜 진짜다. 어 이거 너무 예쁘다. 어머 너무 예뻐. 어 이건 무조건 사야 되겠는데? 이거 진짜 예쁜데? 그죠 여러분? 어머 예쁘다. 나 여기 클래식 바지 블랙 한번 입어볼게. 여기 룩에다가 여러분 그냥 클래식 바지 블랙도 입어보자. 왜냐면 혹시라도 어 종대표 나는 저 색깔이 나는 조금 이렇게 뭐라 그래 이렇게 이 브라운 계열 싫어하시는 분들 있죠. 나 조금 더 나이 들면 입을게 하신 이상한 거에 또 꽂혀 계시는 분들 있지. 근데 여기다가 쌈박하게 블랙 입어도 너무 예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나 잠깐만 갈아입고 나올게요. 검정해 여러분. 와, 뭐 알겠지? 쌈박해지지? 하, 잠깐만 나 여기 아이보리 안 입을 수 없잖아. 이렇게 된 이상 여기 왜냐면 여러분 블랙에는 아이보리거든? 블랙에는? 뭐니뭐니 해도 아이보리잖아요. 아이보리 제가 한번 입어볼게요. 어 이 실장님 저기 아이보리 저기 어. 어머 이거 어떡해. 예뻐. 여기다가 왜 제가 이거를 입어보려고 그러냐면 여러분 아이보리 안에다가 스트링티 입고 있는 건 뭐 당연히 예쁜데 이런 거잖아. 이런 거 내가 위에다가 스트링티 이렇게 아 여기 위에다 가볍게 이렇게 입고 나갔어 오늘. 예를 들어서 어깨다가 이렇게 탁 올리고 갔어 이렇게. 어 근데 오늘 이제 공무원분들 요즘에 안에다가 세게 안 들더만 히터 어 그래서 어 뭐 좀 춥다 어 이렇게 입고 이렇게 입고 갔다가 어, 이렇게 입고 갔다가 위에다가 아 춥다 하나 입어야 돼 바로 입는 거지. 사도 정말 계속 사고 싶구나. 목단은 미안합니다. 미안. 근데 유행 타는 거 아니니까 활용도에 있어서는 여러분 뭐 우리 뭐 목단 거 안 산다고 다른 데서 쇼핑 안 하시는 거 아니시잖아요. 어 근데 사도 뭔가 어 돈값 한다고나 할까. 어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이렇게 근데 묻는 거는 차콜 색깔이 아 좀 전에
화면의 색깔이 더 이쁘다 이렇게 레이어드 하니까 조금 그지? 때타 보이지 않아? 아니 다시 바꿀게. 나 다시 바꿀래? 브라운 줘요. 이거 별로 마음에 안 들어. 이거 아니야. 안 돼. 이거 아니야. 마음에 안 들었어. 미안해. 저 어디까지 날라갔니? 이거 이게 예쁘네. 이게 예뻐. 이게 예쁘네. 그치? 야 이건 진짜 이거 너무 세트 의지야. 이거 너무 세트다. 차 사장님 저한테 던져주세요. 별로 안 입었어. 그거는 맨살에 입던지 그냥 스트링 티셔츠 입고 입어야겠다. 이거 위에는 입지 말자. 입지 마. 알았지? 이거 베이지 위에는 아이보리는 입지 마. 검정에는 입어도 괜찮겠다. 차라리 아싸라게 그냥 검정에 이렇게. 정대표란 거 늘 100점일 수 없어? 이렇게. 자 이렇게. 이쁘다. 이거 여러분 이거 진짜 이거 너무 이쁘다. 이거 클래식 바지 사신 분들은 무조건 이 코디 좀 따라해봐요. 갖고 있을 거 아니야. 이거 너무 이쁘잖아. 이거 어깨다 좀 붙여줘. 이렇게. 이거 너무 어떡해. 나 좀 찍어줘봐. 너무 이쁘다. 근데 이게 블랙에 확실히 이 모카 색깔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요런 색깔은 너무너무 세련돼. 이건 정말 세련이다. 이거 진짜 세련이다. 이거는 무조건이다. 여기다가 이거에다가 회색 바지는 뭐 너무 말할 것도 없고 예술! 어떡해. 경상도 부산 사람입니다. 근데 이거 너무 이쁜데? 내 치마 이쁘지? 이거 너무 세련 아니가? 이거 너무 예쁜데요, 정말? 여러분, 자, 다 잊어버려. 이거 사. 이거야. 이거 너무 이거야. 어떻게 예뻐? 미치겠네. 예쁘네. 진짜 이쁘다. 이 컬러 조합이 나 너무 이런 거 나 너무 좋아해. 여기다가 가죽 바지 갖고 계신 분들 여기다 애쉬 그레이 같은 거 입어도 너무 예쁘겠다. 이게 정말 예술이다. 예쁘다 진짜로. 그 말밖에 안 나오는데? 이거 진짜인데? 이거 너무 세련됐잖아 지금. 이 시장 나 지금 이거 한 번만 찍어줄래? 나 지금 좀 이쁜 것 같아. 지금 포즈도 좋아. 이거 진짜 괜찮은데? 예쁘죠? 이거 진짜 예쁜데? 이거 너무 예쁜데? 애쉬 그레이 가죽 입어봐달라고 여기다가. 어떻게 다 살 텐데? 괜찮겠어요, 남궁연자님? 여기다 애쉬 그레이 보면 끝장템인데 이거. 근데 진짜 이쁠 것 같아. 이지숙님이 또 저런 식으로 또 저렇게 정리를 해버리면 예쁘다. 야 남궁연자님 그 말 한마디에 바로 이 시장 바로 뛰어가는데요 지금? 애쉬 그레이 입혀볼 거라고? 근데 이거 여러분 농담 아니고 이거 진짜 예쁘다. 이거 정말 이쁜데? 이 조합이? 너무 이쁜데? 안에다가 뭐 폴라 검정 색깔 입고 이거 입어도 예쁠 것 같다. 근데 이 배색이 이런 거를 꼭 따라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색깔 배색 하고 어깨에다가 이거 하나 올리고 진주 목걸이가 이렇게 하나가 들어가주면 너무 예쁜. 애쉬 그레이를 한번 대봐줄게요 제가. 이게 이거지 뭐. 웃자꺼. 어떻게 이거? 내가 이쁘다고 했죠. 애쉬 그레이 이거. 이거 어떡해. 색깔 내가 가까이서 보여줄게. 이렇게. 이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애쉬 그레이가 내 제가 입은 것처럼 내가 연출해줄까? 깜짝 놀란다. 나 이런 잠기교. 자, 이게 애쉬 그레이가 여러분 제가 말했잖아요. 가죽이지만 뭔가 가죽스럽지 않는 뭔지 알죠? 되게 고급스러운 그 느낌이 딱 난다고. 이게 예술이다. 이게 지금 정말.
어 이거 너무 예쁘다. 남궁연님이 이렇게 오케이 콜 콜 이렇게 진짜 예쁜데 지금 어 잠깐만 이 코디에서 그러면 이렇게는 해보면 어 우리 이걸 좀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여러분들하고 나의 궁금증은 자 지금 얘는 안에가 옅은색이 들어갔어 그치? 옅은 색깔 들어가고 위에가 짙은 색깔이 지금 들어갔을 때 이게 착붙이면 우리가 요런 맥락으로 해볼 수 있는 게 안에 목폴라를 제가 차콜로 한번 입어볼게요. 차콜로 입고 회색깔을 입어도 라운드 입어도 이쁘지 않을까? 어 근데 어 이거 모카 색깔은 여유가 있어요. 근데 내가 막 이렇게 보여줘도 돼요? 오블리 라운드 모카색 제가 봤을 때 오늘 완전 다 품절각인데? 이거 너무 이쁜데? 망가져도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입어봐 드리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걸 별로 막 뭔가 아 대단히 뭘 지가 막 많이 만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진짜 툭툭 입었는데 예쁘구나. 어, 옷이 다 한 거구나. 뭐 어 그거를 조금 보시라고 제가 조금 망가지더라도 요 앞에서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입어보는 거거든요. 어 출근길에 민님 지나가다 아주머니 눈을 못 뗐어? 바로 그럴 때는 알려줘. This is 목단 이렇게 한마디 하고 가. 어 이렇게 어 알았지? 아니면 그 옷을 자기도 갖고 있을 수 있어. 뭔지 알지? 어 이렇게 입을게요. 자 이렇게 만약에 그레이를 입고 여기다가 아 예쁘네. 이 딱 어깨까지 들어갔는데 됐다마 여러분 크게 고민 안 해도 되겠다. 어 베이지 색깔 갖고 계신 분들은 베이지 위에다 모카 입어도 되고 요거 회색 아이템도 갖고 계신 분들은 회색 러버들 있지 나처럼 그런 분들은 그냥 이런 식으로 입어도 색깔 예쁜데요? 어 이렇게? 지금 저희 뭐 이제는 뭐 놀랍지도 않아. 저희 뭐 라이브 쇼핑 라이브 할 때마다 내가 진짜 감사하다. 내가 말씀을 잘 안 해. 다른 타사에서 이런 시샘을 살까봐 하지만 항상 제가 라이브 할 때 저희가 구매 순위 1인 거 아시죠 여러분? 쇼핑 라이브 전체 카테고리에서 구매 순위 1위예요 지금. 깨알 어필 한번 하고 갈게요. 뭔가 여러분들이 이제는 진짜로 왜 목단 정대표 가서 쪼만한 여자애가 나와가지고 정착 브랜드라 했었는지 이제는 좀 알아주시는 것 같아. 어 뭔가 진짜 상품력이 있고 진짜로 살만한 거를 가지고 나오는구나. 아 쟤는 진짜구나. 찐이구나. 목단은 찐이구나. 진짜로 사도 돈 안 아깝겠구나. 어 왜 목단 네이버 쇼핑 라이브에서 왜 1등을 하는지 어 그게 구매 순위 됐든 뭐든 하트도 1등이죠. 하트 개수도 1등이라고 우리가. 어 그리고 후기 검증 프로모션이라는 그 후기 검증에 왜 자꾸 저희 브랜드가 선정이 되는가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여러분 알아봐 주시는 것 같아요. 정말로 얼음꽃이 소리 지르. 아 정말 땡땡땡땡땡땡땡땡.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근데 뭐 사실은 이번 주뿐만 아니었어요. 저희가 사실 체크를 다 하는데 매주 구매 순 1위를 할 때마다 조금 민망스럽더라고. 좀 미안하기도 해. 어 타사에 조금 미안해가지고 내가 살짝 자제하지. 아, 하지만 진짜로 우리 여왕님들이 많이들 알아봐 주신다. 어 진짜로 상품력을 이제는 다들 눈을 떴구나. 어 뭔가 다들 신봉사 같았다면 지금은 약간 눈을 뜬 거지. 내가 여러분들한테 약간 인당수의 몸을 바친 듯한 어 뭔가 알지? 심청이가 된 듯한 아, 눈을 뜬 거야. 정말로 안목을 키워드렸구나. 안목이 있으시구나 여러분들. 진정한 이제는 쇼핑러들이 됐구나. 똑똑한 소비자들. 어 여러분 더 이상 어디서 기만당하지 말고 정착하세요. 어 왜 제가 항상 정착 브랜드다. 이제는 이 무수한 어? 무수한 옷에서 진짜 이제 정착하고 진짜 이제 딱 똑똑한 아이템들로만 내 옷장을 가득 채워봐 주시기를. 그러기에 있어서는 제가 정말 목단이 앞장서고 있다라는 거 제가 또 이런 식으로 구매 순 1위 이런 거는 가끔 감격스러워요 여러분 정말로. 그리고 자 이제 다시 돌아와. 돌아올게. 자 여러분 자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런 거 괜찮죠? 안에다가 짙은 색깔 차콜을 입고 뭐
마찬가지 이 차콜 없으면 그냥 블랙 입어도 돼. 어 같은 맥락이에요. 근데 블랙을 됐든 차콜을 입든 이렇게 입고 위에다가 포샤시안 이런 거 입었을 때 뭔가 어 오늘 조금 나 더 포근해 보이고 싶어? 아니면 저 오늘 힘을 싣고 싶어? 아니면 어 난 오늘 멋쟁이고 싶어? 이럴 때는 뭐냐면 밑에다가 여기다가 밑에 시그니처 바지 입어도 되지만 여기다가 시그니처 바지템을 입기에는 엉덩이에 살이 없으시거나 혹은 엉덩이가 살이 많으신 분들은 이 핏이 자연스럽게 안 나오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자꾸 클래식 바지를 사세요, 클래식 바지를 사세요 라고 하는 거고요. 이렇게 입고 베이지 폴라 사이즈를 크게 입는다고? 여기 안에? 굳이? 왜? 그러니까 만약에 베이지 사이즈를 크게 입으시는 분들은 이 위에다가 캐시 V 니트를 입으신대.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오블리를 입고 안에다가 루즈를 이거 베이지 폴라 니트를 굳이 큰 사이즈로 입으실 필요는 없는데 만약에 본인이 사이즈가 77이 넘어가서 어쩔 수 없이 저는 그걸 입어야 됩니다 하면은 캐시 루즈 V 이거를 입고 안에다가 차콜을 입어봐요. 제가 입어가지고 요거까지만 한번 하고 내가 지금 한번 이거 너무 해보고 싶었어. 그레이 대 그레이로 나 이런 거 너무 좋아해. 이렇게 되면 뭐냐면 같은 톤을 가지고 입체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뭔가 옷을 있잖아 되게 재밌게 입는다라는 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색감에 같은 그런 톤온톤으로 입었는데 질감이 다르고 부피감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거에서 약간 정말 옷잘 입는다는 사람들 약간 있잖아. 꼭 뭔가를 위에다가 아우터를 걸치지 않아도 그냥 이렇게만 입는 것만으로 되게 멋스러울 수 있는 거. 야 이건 너무 오늘 찢었다. 아 본방송 때 이렇게 했었으면 굳이 그지? 어 여러분 어 진짜 여러분 진짜 진짜입니다. 어 이건 제 찐이다. 이거 이런 거는 이런 거 진짜. 아 이거 너무 이쁜데? 핀터레스트로. 어 나 좀 찍어서 올려볼까? 핀터레스트? 어 안 될까 이거? 이게 여기서 응? 안 돼? 어 이거 되게 괜찮은데 이거. 이거 너무 이쁜데요? 매장은 그 실물 카드가 있으셔야 돼요. 어 매장에서 결제 전화로 하실 때는 카드 결제가 아마 불편하실 거예요. 왜냐면 실물 카드가 아니면 불법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시죠? 어 저희가 범죄를 저지르고 싶진 않아요. 어 합법적인 선 안에서만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 요렇게요. 어 이거 진짜 예쁜데요? 어 제가 좋아하는 모노톤의 향연이랄까? 어 그레이와 블랙의 조화로 어 진짜 예쁘다. 어 어떡해. 나 지금 여러분 나 이 지금 이 각도 어때? 카메라 앞까지 부담스러워? 예쁘지 않아? 어 너무 예쁜데? 자 여기 여기 어때? 어 어떡해. 이거 정말 예쁘다. 그러니까 약간 이거는 약간 베이지와 아이보리가 약간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요거 너무 예쁘겠는데. 응? 그지? 그지 그지? 어 주세요. 이거 내 옷인데? 어 이거 정말 예쁜데? 그리고 여기다가 여러분 봐봐요. 여기요? 요렇게요? 어 요렇게 입은 느낌에서 77이다 그럼 같은 맥락이야. 77이신 분들은 아까 전에 안에다가 그 뭐고 이 뭐야 베이지 폴라 니트를 77이어서 만약에 42 사이즈 입으시는 분들은 그냥 위에다가 오블리 입지 마. 오블리 사지 말고 여기다가 그냥 캐시 예 회색 한번 입어볼게요. 어, 어깨 한번 올리고 잠깐만. 이렇게도 너무 예쁘다. 미안해 여러분 너무 자화자찬해서 미안해. 좀 힘들어도 참도록 그냥 이거 난 좋아. 차콜색은 확실히 이런 게 부담이 없다 그지? 하나만 입어도 너무너무 예쁘다. 잠깐만 어깨 한번 올리고 그래 그냥 77이시는 분들은 있잖아 그냥 안에다가 이거를 큰 사이즈로 입고 날씨 추면 안에다가 이거를 하나 내 피부를 하나 한 겹 더 해준 다음에 스트링티 입고 보온성 잡아주고 왜냐면 아시죠? 스트링 티셔츠 안에 안 입고 이것만 하나 입고 이렇게 하면 배가 시려. 안 돼. 우리 나이에 큰일 나. 체한디 밥 먹다가 알죠? 배가 차가우면 안 돼. 그래서 안에다가 스트링티 입고 요렇게 입고 어깨에다가 요 정도로만 그레이시하게 입어줘도 이거는 너무 예쁜데? 이렇게 입고 나갔다가 오 이거 너무 어 근데 안 찍을 수 없겠다 이 실장. 아 근데 예쁘지 여러분. 이렇게 입다가 날씨가 추우면 여기다가 이걸 입는 거지. 이렇게 오 어떡해. 나 이런 거 좋아해. 뭔가 안 꾸민 듯하고 뭔가 되게 세련된 뭔가
어머 저 옷 잘 입었다 이런 거 있지. 여기서는 체형이 뭐 뚱뚱하든 키가 작든 상관없어. 그냥 지나가는데 이렇게 자 보게 되는 거 있잖아. 이렇게 이렇게 지나가다가 뭐 이렇게 이렇게 뭔지 알지? 이런 거 너무 예쁜데요? 예쁜데요? 오블리 라운드는 프리사이즈예요. 오블리 라운드는 사이즈가 업해서 입으실 일이 없고요. 지금 오블리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기본으로 입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너의 역할을 훨씬 한다라는 게 훨씬 더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고, 약간 루즈한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냥 캐시 부위를 이걸 입으시는 게 훨씬 예쁠 겁니다. 요렇게 니모님, 오늘 아침에 위에 지금 대표님 옷에 아래 애쉬 그레이 레더 입고 니모님! 뭐 이제 외국 가기 전에 완전히 하산해도 되겠어. 한국 떠나도 아쉽지 않겠어. 이미 갖고 있는 옷으로 제가 봤을 때 3년은 버틴다. 나 진짜 루즈백 갈 때 싹 다 가지고 가면 진짜 잘 입겠다. 이렇게 입을게요. 예쁘죠? 이렇게 입으시면 돼. 그러면 자, 회사 다니시는 분 똑같은 맥락이야. 아까 안에다가 스트링 티셔츠를 입고 요렇게 하나만 입었을 때보다 요렇게 입고 내가 회사를 갈 때는 이거 안에다가 어떤 거 해야 돼? 그 아이보리 색깔 셔츠 좀 주세요. 그거 블라우스. 니모님 사진 그 저거 뭐지? 사진 얼굴 안 보였으면 좋겠어요. 이래가지고 내가 뺐어. 사진 공개하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얼굴 공개 허락하신 분들 위주로 제가 예쁘다. 이것도 되게 예쁘지, 여러분. 이런 느낌. 우즈벡 반매는 김태희가 많다는. 아 그래? 우즈벡 반매는 못다는 입고 있는 거다. 이렇게. 여러분 이런 것도 되게 멋있다, 그지? 날씨 조금 따뜻해진다 이런 날씨에는 이런 거 여러분 꼭 한번 따라해봐. 안에다가 짙게 입고. 요런 식으로 이렇게 해도 되게 괜찮아. 그러면 직장에 계시는 팀장님들은 요거 요만큼까지만 잠궈주면 되지만 나는 팀장 아니니까 난 대표니까 이렇게 과감하게 풀게. 이렇게 예쁘지? 이렇게 예쁘죠? 예쁜데? 이렇게 입는 룩도 되게 괜찮죠, 여러분. 그럼 여기다가 나의 보온성을 가지고 갈고 77분들은 이거 안 찍었어? 자, 다시 찍어 넣어줄게. 그래, 이거는 여러분 이건 꼭 한번 해봐요. 이거 되게 예쁘다. 이 약간 이런 느낌. 약간 초봄일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또 하면 되게 좋겠는데? 그치? 그리고 약간 직장에서 직급 있으시고 약간 보수적인 회사에서는 요거 한번 요만큼 잠궈주시고 퇴근할 때 이렇게 풀어. 뭔지 알죠? 요렇게. 예쁜데요? 이렇게 입고 위에다가 이거는 뭐 너무 이거는 무조건이다. 여러분 이거 이렇게 입어요. 이렇게 이거 제가 지금 보여드릴 이 룩은 77 되시는 분들이 요 룩을 이렇게 참고해서 입으시면 참 좋겠다. 77 되시는 분들은 요런 식으로 코디해서 한번 입어봐요. 안에다가 77 입고 그러니까 42 입고 뭐 플루트는 뭐 얼마든지 입으실 수 있는 사이즈잖아요. 그래서 입고 위에다가 요런 식으로 그럼 요렇게 살짝 보여지는 이런 것들이 우리 77분들이 걱정하시는 여기 엉덩이도 아니고 이 허벅지 살 이거 다 그냥 지가 알아서 덮어주고 그쵸? 요런 식으로 코디가 끝나는 거죠. 뭔가 내가 많은 걸 하지 않아도 이런 끝단 처리랄지 이런 거 너무 예쁜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공개해드리고 지금 이번 주차에 열어드린 이 아이템들만 가지고도 제가 봤을 때는 2022년도 초봄까지는 끄떡 없겠어. 그리고 다음 주차에도 오픈될 애들이 저희가 친절하게 인스타에 다 올려드렸어요. 그거 참고하셨다가 아 나 저거 사고 싶었었는데 나 다음 주에 이왕이면 혜택 받고 살래 하시는 분들은 꼭 참고하시고 뭐 이거 방송 안 보고 뒤늦게 아셔가지고 혜택 못 받았어요 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 항상 목단에다가 레이더를 딱 꽂으라고. 그쵸? 그러면 우리는 뭐 시간이 많아가지고 뭐 이렇게 라이브 보나? 그치? 우리 뭐 할 일이 없어가지고 뭐 이거 보나 아니잖아. 목단에서 하는 이 시간만큼은 내가 열일 제쳐놓고 나는
중요한 일가처럼 목단 방송만큼은 나는 꼭 참여하겠어라는 우리 의리파들, 우리 여왕님들을 위한 이런 혜택들 다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2021년도도 그랬지만 여러분 2022년도에도 목단과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목단에서 뭐 라이브를 쇼핑해서 쇼핑 라이브에서 네이버에서 하든 아니면 유튜브에서 하든 늘 함께 해주시고 레이더를 딱 세워가지고 혜택이라면 혜택, 코디팁이라면 코디팁, 또 뭐 정대표와의 이런 끈끈한 뭐 소통 뭐 이런 거 하시면서 뭐 힐링도 좋고 에너지를 받아도 좋고 또 어떤 혹자들은 저 귀 이렇게 귓바라 가신다 하시는데 뭐 가도 돼. 제 얼마든지 나눌 수 있는 귀가 충분해. 그러니까 뭐 이런 기운 같은 것도 받아가시고 아시죠 여러분? 잘 되는 사람 옆에 있으면은 그 기운 같이 나눌 수 있다는 거. 저 좀 잘 되는 것 같아요. 기운이 좋아. 내가 10년 대운이라더니. 여러분 함께해요. 제가 갖고 있는 좋은 긍정의 기운, 에너지 여러분들하고 항상 같이 나눌 테니까 2022년도에도 하는 방송들 놓치지 않고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여러분 요즘에 연애 때 보다도 이렇게 활발하게 채팅 참여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아시죠 여러분? 제가 다 읽진 않아도 항상 끝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모니터링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올려주시는 댓글도 다 보고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이렇게 막 이렇게 이 채팅창이 막 활발하게 올라갈수록 원경아도 잘하고 있어. 정대표 잘한다. 약간 이런 느낌이야. 이게 앞에서 하는 사람은 왜냐면 말로 소통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팍팍팍팍 올려주는 댓글들이 저를 이렇게 춤도 추게 하고 노래도 하게 한다는 거. 아시죠 여러분? 올 한 해도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민현, 뭐 호랑이띠들은 뭐 날개 돋친 듯이 뭐 기운을 팍팍 내시고요. 뭐 다른 띠들 괜찮아. 다른 띠들도 호랑이 기운 못지않게 여러분 기운 팍팍 받으셨으면 좋겠고 올해 여러분들 이루시고 바라고 계신 모든 일을 다 이루시고 계획대로 착착착착 진행돼서 진짜 알찬 뭔지 알죠? 알찬 부스러기 같은 일은 없었으면 좋겠고 진짜 알맹이 같은 그런 한 해를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올 한 해는 여러분들하고 직접적으로 대면할 수 있는 그런 방송을 정말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 얘기를 제가 한 2020년도부터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한 2년 됐어요 이거 못한 지 그죠? 우리 올해는 어떻게 좀 한번 해봅시다. 올해는 2022년도에는 우리 얼굴 보고 한잔 이렇게 찌끄리면서 우리 뭐 이거 공중파 방송 아니잖아? 유튜브 채널에서 우리 바깥에서 이렇게 막걸리 한잔 하면서 진솔한 얘기 이렇게 중 대표님 그럴 수 있나요? 이런 거 그런 얘기도 나눌 수 있는 진솔한 한 해를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방송 너무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정말로 바라거든요. 여러분 꼭 우리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봐요. 여러분 아들이 곁에서 보더니 쉽지 않은데 진짜 텐션 업 너무 잘하시네. 애들 놀란 거 아니야? 이모 평상시 아니래? 연남동 찾아가기가 쉬우시다고 정 대표님이 안 계셔서 좀 서운. 이상하죠 메인님? 이렇게 저 갈 때마다 만나시는 분들이 있고 제가 꼭 안 갈 때 오시는 분들이 계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그렇다고 약속하고 가기에는 내가 일정이 너무 많아. 내 몸이 하나인 게 미안해요, 여러분. 자, 여러분. 전 오늘 조금 일찍 마치도록 할게요. 제가 목을 또 조금 아껴야 우리 또 이틀 뒤에 목요일 라이브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깨꼬리 같은 목소리를 위해서 제가 오늘 조금 보호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목요일 날 유튜브 라이브에서 만나요. 여러분. 아시죠? 내 마음 새해 복 많이 받아요. 수릉운동 여러분 갈게요. 여러분들 오늘부터 오픈해드린 주차별 이벤트 할인 이벤트 22% 할인 이벤트 혜택 다들 누리셨으면 좋겠고 어떻게? 오늘도 2022년도도 예쁘고 당당하게 안녕.